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아, 저번 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영상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려고 대구 오니 비가 또 이렇게 오네요. 아, 부동산은 비 오면 휴문데. 그래도 지금 비 잠깐 안 올 때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뭐 더 처지는 것 같고, 지금 비 잠깐 안 올 때 여기 대명동 계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시속 50km. 여기는 뭐 새가 워낙 잘 나가는 지역이고, 뭐 이 새가 잘 나가다 보니까 건물 자체 운영하기에도 참 좋은 입지입니다. 제가 이쪽에 건물을 팔았는 이제 사신 분들도 잘 살고 계시고, 이 동네 너무 좋다 하시니까 그 동네 한번, 이 동네 한번 관심 깊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집도 위치도 괜찮고요. 바로 남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도로변에서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땅 사이즈도 괜찮고 하니까 거기 현장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뵐게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3호선 지나가는 레일이고요. 3호선 이제 남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남산역 내려서 이글목길로 두 번째 사거리 오시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빨간색 건물이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바로 위치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임차인 이제 세입자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 임차인들이 20대거든요. 20대분들은 아무래도 즐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구 중심 동성로도 인근에 가까이 있고,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기 편의점도 인근에 있고, 주변에 음식점, 식당들이 많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접한 도로도 좋지만 여기 주차 현황도 아주 좋습니다. 주차 현황은 양방향 주차 가능한 구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이고요. 현재는 세입자방은 빈방이 없습니다. 세입자방 빈방이 없고, 주인세대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주인세대 보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우측 일곱 대 주차 가능하고요.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그 주차 라인은 총 1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12대, 세대 수는 11대, 주차는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주인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차가 두 대다 그래도 주차는 편하게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까지 주차하면 뭐 주차는 14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2층인데요. 2층, 3층 동일하게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비 3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룸 하나, 그리고 중간에 원룸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3룸 두 가구, 총 3룸 3개, 원룸 한 가구로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 3층은 이제 2층하고 베일 밭에요. 3층도 3룸 3가구, 원룸 한 가구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거의 월세로 다 놓여져 있습니다. 전세는 8,000짜리, 그리고 1억짜리, 그리고 9,500짜리 이렇게 전세가 있고요. 각 층마다 전세 한 가구씩 있고, 나머지는 제가 월세로 세가 놓여져 있고요. 여기 제리 주인세대인데요. 주인세대 앞쪽에는 원룸 하나와 3룸 한 가구로 총 3가구로 들어가 있는데요.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주인세대 현관입니다. 좌측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 열시면은 바로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건물은 현재 매매를 위해서 현재 공실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짐은 조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짐은 다 치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거의 다 짐 다 비워진 상태입니다. 조그만 집기들만 몇 개 두고 가셨는데 오늘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일단은 거실 구조입니다. 거실도 이렇게 내부 반듯하게 거실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천장도 우물 천장을 드러나서 거실을 좀 더 넓게 높게 보이게 인테리어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남쪽인데요. 남쪽 채광도 아주 잘 들어오도록 통창이 하나 시원하게 있는 구조이고요. 안쪽에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 이쪽에는 싱크대가 세탁 식탁 자리,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 둘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바라보면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요. 주방 공간은 이렇게 있지만 주방 양쪽으로 해서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쪽에는 작은 방, 이쪽에도 창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쪽에도 주방 마주하고 있는 쪽에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창이 있는데 이쪽은 여기 세탁실과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입니다. 여기 볼라겸 세탁실 놓을 수 있는 중인실대 구조이고요. 그리고 안방은요, 안방은 거실 뒤편에 있는데 일단 현관 옆에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안방에도 부부 내욕실이 있는 구조이고, 이 베란다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아주 넉넉하게 사이즈가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 배치, 동쪽이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해가 떠서 남쪽으로 해가 질 때까지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는 주인세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3개와 3룸 7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345제곱미터, 건물은 605제곱미터, 대지 구평산 산시 104.5평, 건물 183평입니다. 건축년도는 14년 5월 23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7억, 대출은 현재 3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5억입니다. 현재 인수가격은 9억인데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40만원, 3억에 대한 이자 6% 적용을 하고 은행 이자 150만원 나옵니다. 이제 이자 제외하고도 290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현재 이거는 주인세대를 1억 5천에 전세를 놓았을 시에 가정했을 때고,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은 10억 5천, 그리고 월세는 뭐 관리비 등등을 빼고 하면 한 250만원 정도는 이자 빼고도, 관리비 빼고도 순수익이 남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일단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하나생활공구 보이십니까? 저기 하나생활공구 앞이 바로 남산역입니다. 남산역이고, 빨간색 건축물이 계명대학교죠.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이고, KCC 스위첸, 그리고 그 앞에는 대구교육대학교, 여기는 학생 수요 그리고 직장인 수요가 참 풍부한 위치이고요. 젊은 임대 세입자 분들 거주하기 참 좋은 입지입니다. 임차인들이 살기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주인분이 건물 운영하시면서 관리 자체도 편리한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동네 매매 가격, 구축 건물들이 평당 2천만 원이 넘어섰던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한번 잘 해보시면, 아니 이 건물도 참 괜찮겠다, 이 건물도 참 괜찮다 하실 겁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